네, 먼저 조두순이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요. 7년간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그 조두순법에 따라서 1대1 전담 보호 관찰이 조두순 집중 관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완벽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신상을 공개한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얼굴을 안다 하여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전자발찌는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보안 처분이에요. 실제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기 전 재범률보다 전자감독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성범죄 재범률은 6분의 1로 줄었어요. 아, 많이 줄었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적과 같이 지금 틀림없이 감소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찼다고 하여 0%가 되는 건 아니다. 1년에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동종 재범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60명을 0명으로 줄이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아까 1대1 전담 보호관찰 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1대1이 아닌 경우보다 1대1인 경우가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대1 보호관찰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사실은 보호관찰관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 배정이 잘 안 되고 또 전문 인력들을 잘 뽑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찰과 뭐 공조를 해가지고 그 인력의 부족을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선생님, 이 정도 조치로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조두순이 일단은 재범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못지않게 지금 다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유명해져. 사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주목할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비슷한 성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좀 희박하다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나 이런 이제 아동 성범죄는 사실은 조두순만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12년 전에 조두순과 같은 해에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때는 복수의 8살짜리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던 연쇄 성폭행범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12년형을 받고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출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이 전자발찌를 차고 8일 만에 또 13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이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없는 사람은 이름을 모른다 하여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었죠. 네. 그리고 13살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하루에 3.4건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1년이면 1,200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0명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조두순. 지금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사실 그렇죠.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